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문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 이제 날이 조금씩 뜨셔지니까 아마 조금 면역 관리하기도 좀 수월해지고 할 건데, 아직까지는 환절기 있잖아요. 그래서 기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날은 뜨셔지고 또 우리 몸이 이제 좀 풀릴 때니까 여러분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이제 바깥 나들이 좀 기분 좋은 곳좀 가시고 그래서 더욱더 면역 관리 잘 하셔서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원장님 영상을 보고서 되게 이제 쉽고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저는 뭐 항상 가죠. 병원에서 환자 보고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릴 이런 자료 준비하고.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학회가 1년에 2번씩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4월 14일 날 14차 우리 학술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사들이 이제 주로 참여를 하지만 저희들 주제가 보면은 우리 환자들이 직접 알면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오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학회에다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제 기조 강연이라고 했나요? 강연을 하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맡은 강의 내용은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통합의학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거든요. 또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모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원래 서양에서 나온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독일에서 하고 있는 통합의학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11월 달에 독일을 가서 여러 대학하고 그리고 많은 교수나 의료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들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 답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만의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들, 또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그쪽 시스템은 많이 좀 달라요. 좀 부러운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약간 폐쇄적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현대 의학적인 부분하고 교류가 잘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대학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다 같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들을 담아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것은 이제 그 부분이고 그 외에 다양한 통합의학적인 부분들 강의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학회라고 하면은 이게 의사 선생님들만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가지고 좀 참석이 좀 꺼려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환자분이나 혹은 뭐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그냥 좀 자유롭게 참여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회 그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 학술적인 것만 나오다 보니까 뭐 전문 용어만 많이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저희 학회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이론적인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들을 의사와 의사 간의 어떤 이 연구한 거 가지고 뭐 토론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직접적으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 기초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셔갖고 듣더라도 이해할 수도 좀 쉽고, 그리고 우리가 대상을 생각을 할때 무조건 의사라든지 뭐 교수나 이런 대상을 한다기보다는 뭔가가 직접적인 의사들도 환자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환자들이 들으면 아, 이런 치료법들이 나한테도 적용이 될수 있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면은 아 내가 뭐 가면은 뭐 전문 용어만 쓸 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실제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은 뭐 음식 식단에 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몸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 외에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원리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풀어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아마 상당히 보람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질 겁니다. 네, 제가 그 참여할 수 있는 링크나 방법들을 이제 그 영상 하단에 적어놓을 테니까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참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는 이제 암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암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암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암에 걸렸어도 어떻게 치료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남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따라가고 또 이렇게 그 교수들을 만나더라도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암에 대해서 좀 안다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치료에 대해서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방법으로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내 암은 이런 건데 왜 나는 이런 자료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치료한다고 돼 있는데 왜 우리 교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하지? 여기에는 뭐가 있겠는가? 그럼 뭐 교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러니까 이러는구나. 근데 내가 아니, 난 맞지 않아. 이랬을 때는 뭔가가 또 다른 본인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치료가 끝나더라도 그 치료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치료율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맡겨놓으면 뭐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통증이 나와. 아, 이게 무슨 부작용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수술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본인이 몰랐을 때는 치료에 대해서 불안감도 생기고 또 치료율이 원래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암 환자한테는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환자분들한테 암은 암이다 말을 해요. 암은 알다의 암. 그걸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이렇게 방황을 하질 않아요. 자기 길을 알아서 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암 환자분들의 암에 대한 지식 수준이랄까요? 어느 정도 된다고 느껴지세요? 대화를 해보시면. 네, 우리 환자분들을 이렇게 암 진단을 막 받고 온 사람, 네. 그 다음에 여러 병원을 돌다 오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달라요. 대부분 막 진단을 받고 오는 분들은 암에 대해서 정말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 이 정도까지 모를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암이라는 정보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암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본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은 병원을 돌고 네. 너무 많은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전반적으로 해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공부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의학계에 치우친 분들은 뭐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떤 걸 하면 큰일 날 줄을 알고 그리고 뭐 하나를 새롭게 하면 바로 간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져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현대의학에 대해서 너무 또 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너무 높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해서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버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확한 지식에 대해서는 모르고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다. 근데 알고 오신 분들은 외골수적인 환자들이 많고 또 모르고 오신 분들은
너무 몰라서 처음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왔을 때는 어떤 부분이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자분의 맞는 레벨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해서 꺼려할 필요도 없고, 아, 내가 가면은 나한테 어떤 편견을 갖는다 이런 부분도 생겼는데 그런 부분 개의치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나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라면은 자기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도 물어보면은 좀 너무 유치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라면은, 아니 내 몸을 낳기 위해서인데 가서 뭐 무슨 소리를 못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설명을 해서 나한테 득을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오셔가지고 뭐든지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원장님께서 물론 강조하시긴 했지만 그 암 환자들이 물 마시는 법도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사선생님 딱 보기에도 바빠 보이는데 내가 괜히 원장님 물 어떻게 마시나 이런 거 물어봐서 시간 뺏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려움도 약간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와서 우리 환자분들이 뭐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저거 갖고 와요. 딱 질문을 할 것을. 그러면은 또 우리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안 적어가지고 오면은 의사 앞에 딱 쓰면 까먹어봐요. 그쵸. 까먹어버려가지고 아 내가 뭐 질문을 하려 했는데 잊어버렸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질문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자 한 사람이 궁금해서 그 사람이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몇 시간 걸린다면 저한테 1, 2분, 한 5분 더 하라 해가지고 바로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썸머리를 좀 해갖고 온 게 좋겠더라고요. 딱 질문할 것들을 좀 적어갖고 와서 하면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하나 한 답을 줄 수가 있는데 환자분이 본인이 생각했던 질문이 까먹어버리고 엉뚱한 질문들을 하다가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은 좋은데 또 혹시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오셨어도 질문이 어떤 질문이든지 환자하는 질문은 상관이 없습니다. 환부에 관해서 자기 병에 대해서 하는 것을. 근데 이제 그 외 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치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저희도 의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개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그 외 질문들이란 건 어떤 질문들인가요? 그 외에 이제 우리 이제 의사한테 이제 막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뭐 내가 이 병원에 가야 됩니까? 저 병원에 가야 됩니까?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의사를 소개해달라.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는 소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대학에 시스템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하거나 어떤 소개를 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의사가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을 치료하려면은 우리가 암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될까요? 우리 암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암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염성 질환들을 한번 보게요. 뭐 바이러스 감염. 예를 들어가지고 감기에 걸렸다. 그럼 뭐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서 감기에 걸려 단순하잖아요. 대상 포진을 걸렸다. 그러면 헐피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내가 통증이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 이게 복잡해요. 정말 암이 왜 치료가 안 되는지 아세요?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방향에 직격탄을 쏴가지고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암은요 발전을 해요. 처음에 발견했을 때 암 상태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암은 달라져 가요. 그게 상당히 우리의 암은
치료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단은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 했을 때는 이 그런 특성을 먼저 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게 항상 여러 방향에서 원인들이 올 수 있고 치료도 여러 방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암에 대한 것은 그러면은 일단 제가 첫째 말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내가 이제 이 어떤 의사한테 나를 맡길 것인가. 의사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의사를 선정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째는 어떤 의사야 되냐. 내 몸을 갖다가 제대로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그렇다면 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예, 잘생겨서가 아니잖아요. 그 의사가 네. 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병을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임상이나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나를 정말 믿을 수 있게끔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병원을 선택을 하려면 어때요? 내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해 가야 될 건지, 내가 수술을 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우리 현대의학적인 부분들이 주류가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부분은 덩어리가 있으면 수술을 하고 또 혹시 재발할지 뭐 전이될지 모르니까 항암 방사선 하고 그거 끝이에요. 한데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면역하고 또 관련된 질환이거든요. 이런 치료가 없을 때는 어때요? 면역 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싸워서 내꺼 면역세포가 이기면 암이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내꺼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못 잡으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꺼 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암이 성질, 그건 유전자거든요. 어떤 유전자가 영향을 줘서 암을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성질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어때요? 내 몸에 암의 큰 환경,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면 우리가 잘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재발 전이가 됐는데 치료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치료법들이 나올 것인가, 그럼 많은 이렇게 자료들을 찾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앞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거나 임상 중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으면 좋겠죠, 못 나왔을 때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치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치료를 하는 동안에 나 자신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내 경제적인 부분하고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앞으로 내가 이 치료를 받고 난 후에 내 미래에 내가 뭘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닥치는 대로 해가겠다 그런 것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당황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적고 네. 그리고 잘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장님께서 이번 책에서 내 몸이 청소가 잘 되어 있어야 암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내 몸이 청소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몸 안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에서 네. 암이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세포가 안에 딱 단순해요. 죽지 않고 계속 크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또 자기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그러면서 개수가 많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암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하나의 세포가 암세포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암세포로 넘어가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 핵 속에, 하나의 핵 속에 들어있는 DNA,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후속 유전학적으로 네. 스위치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변이된 유전자가 계속 신호를 주어서 암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핵의 DNA에 변이가 안 와야잖아요. 근데 이 변이를 일으키는 게 그 세포 안에서 만드는 산화물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럼 이 산화물은 세포 안에서 또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를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산화물이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다가. 근데 세포 안에 환경이 안 좋으면 산화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조금씩은 나와요. 오히려 조금씩 나오는 이 산화물은 우리가 신호 전달, 생리적인 신호 전달도 하고 아주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너무 안 나와도 안 돼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과했을 때. 그래서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깨지게 되면 산화물이 몽땅 나와요. 그럼 이 산화물들이 이 세포 안에서 쌓이다 보니까 세포막에도 상처를 내놓고 세포질도 엉망으로 만들고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그러다가 끝내 핵 속에 있는 유전자까지 손상을 줘서 변이를 일으키면 그게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물을 어떻게 해서 이제 제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해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병이 암이고 이 암은 산화물에 의한 유전자 변이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포를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가 중요해요. 이때 이제 쓰는 게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산화물을 제거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되면 우리 집에 청소할 때 뭐가 꼭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충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 암 환자들은 세포 탈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세포 탈수는 우리가 갈증나는 그런 탈수와 달라요. 우리가 갈증나는 탈수는 혈액 탈수예요. 근데 이건 세포 안에 탈수는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물이 충분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들어진 산화물을 빨리빨리 제거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타민C라든지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식물에 이렇게 파이토케미칼들 이런 부분들은 강한 항산화제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암은 어떻게 보면은 해독이 아주 중요한 그런 병 중에 하나예요. 그 산화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산화물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게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이게 암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산화물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물은 우리가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이렇게 TCA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들면은 최종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제 재료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TCA 사이클이라는 걸 돌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게 그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물을 만들어가지고 최종 단계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산소 공급을 해준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하고 여기서 1대1로 딱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산소 부분들이 남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냥 산소로 남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하를 띈 산소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산화물이에요. 그래서 이 전하를 띠는 이거는 자기가 이게 안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전자를 빼들어가요. 빼들어가면서 이 전자를 뺏어오니까 이게 또 어떻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화물을 빼들어 온다기 위해서 이게 산화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주변 조직들이 손상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가운데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시스템이 잘못되면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원활하면 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나빴을 때 산화물이 더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게 뭐 암에 걸렸든 안 걸렸든 간에 누구든지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산화물은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고장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산화물을 빨리빨리
환원을 시켜갖고 처리를 해독을 네. 못하면 만들어진 게 쌓이잖아요. 쌓여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우리 몸을 이제 청소해주는 기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기관들이 좀 이런 산화물 같은 걸 청소해주고 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산화물을 제거하는 우리가 이제 해독 기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간이잖아요. 네. 간은 해독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독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네. 약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유독한 물질 매연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물질들을 거의 대부분 간에서 해요. 특히 우리 이제 간에서 하는 것은 지용성 물질들을 많이 다루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간은 원래 이제 이렇게 가장 해독만을 위한 기관이 이제 정말 이제 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간 다음으로 우리 이제 해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신장이죠. 콩팥. 콩팥은 대개 이제 수용성, 소변으로 빼내잖아요. 네. 수용성 물질들은 우리 사구치라는 것을 통해서 걸러내가지고 소변으로 빼내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해독기관이고. 우리가 이제 대개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피부에 땀. 땀이 해독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게 느끼게 한 여름에 막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땀 뻘뻘 흘리잖아요. 이럴 때 옆에 가면 냄새 많이 나죠. 네. 그거 바로 노폐물이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해독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이죠. 장. 장 해독. 우리가 커피 관장 많이 하시죠. 우리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뭐 해독 하신다는 분들이 커피 관장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장을 해독하는 게 암에서는 또 중요해요. 왜냐? 암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면역과 아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면역을 관리하는 곳이 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면역하고 관련해서 거의 한 80% 정도의 관련성이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장 해독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장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 폐 있잖아요. 폐는 어때요? 우리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에요. 이걸 끄집어내서 내보내야 되는 거고. 대개는 이제 이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보면 혈관이나 림프관도 해독기관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뇌. 오, 뇌가 네. 왜 무슨 뭐 해독기관이 하잖아요. 네. 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기관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실 암이라고 하는 병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몸 안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전인병이라고도 하고 심리적인 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암이 아닌 사람이 네. 너 암이야 하잖아요. 그 진단을 받았어. 네. 아니 아닌데 네. 일주일만 지나면 체중 한 7, 8kg 금방 빠져버려. 암이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이게 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면역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암인데 야, 이 암은 90% 이상 무조건 좋아져.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어때요? 면역이 다시 쫙 올라. 그만큼 그래서 뇌는 뇌가 되게 보면은 네. 해독기관이에요. 근데 잘못하면은 노폐물에 쌓이는 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 저는 해독하면은 뇌 해독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암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장 같은 이제 해독 기관들이 안 좋은 상태가 공통점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일단은 어디엔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한 곳인가는 뭔가가 암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보통 암은 우리 세포에서 암세포가 보통 하루에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네. 이 암세포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대부분이 내 것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리고 환경에 네.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는 죽어요. 그래서 살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생기는데 어떤 사람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암에 안 걸린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도 몸 안에 해결을 다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걸리는 게 있어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해독이 잘 안 됐을 때. 예? 근데 그 해독하고는 면역하고 다음에 유전자 변이하고 환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얽혀 있어요. 어느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난 해독만 잘하면 될 거야. 난 면역만 잘 관리하면 될 거야. 이래가지고는 사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해독하고 이렇게 관련돼서는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잘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어느 부분이 하나라도 깨지면 암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원장님 말씀은 이제 암 환자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은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있는 건데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처리가 완전 되면은 암이 생기지 않는 거고 근데 이제 해독기관이라든지 뭐 면역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균형이 무너지거나 좀 기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이 암세포들이 다 죽지 않고 남아가지고 이게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의 세포가 되게 우리의 암세포는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예, 암으로 사망하지 않고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뇌졸중으로 이렇게 하고 사망한 사람도 부검을 해보면 암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는 환자들보다 우리 부검을 해보면은 이 발견이 암으로 진단은 안 됐어요. 하지만 커나가고 있는 암들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개 이런 암이 있어요. 있지만 성장하다가 다 제거돼요. 그래서 우리가 1cm를 이제 조기 발견이라 하는데 한 0.5cm 상태에서도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뭐 1mm 상태 있다가도 없어져 버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그렇죠. 무조건 아주 기계들이 정밀한 게 많이 나와서 요즘에 뭐 5mm짜리, 3mm짜리 이런 것도 발견하잖아요. 사실 외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는 어떤 그 위험도가 1cm 이상이 됐을 때가 이제 우리가 조기암이고 위험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적었을 때는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가 생기면 우리가 발견될 때까지 커가지고 끝장을 보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중간에 없어져 버린 가능성이 많고 없어져 버린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암에 안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암세포가 없어 그 말을 못해요. 그리고 현재도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다고서 우리 면역이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 발견될 때까지 예,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예방 이야기를 할 때는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암이 그러면 10년에서 15년 정도에 하나가 발생해서 발견될 때까지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 크고 있는 암이 있으면은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기지 못하게 하는데 아 지금 커나가고 있으면 그러면 예방을 어떻게 해?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이라는 게 발견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내 것 면역이 강하면은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나온 암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면역을 강하게 내가 생활을 아주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걸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만들어질 암이 생기다가 사라져요. 이게 예방이에요. 무조건 처음부터 암세포 안 만들어지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그 해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예방이나 치료 모든 데 다 관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만약에 해독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들 있을까요? 우리가 해독을 이리 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해독을 할 때 특히 제일 많이 해독을 하는 것은 장해독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커피 관장이죠. 원래 커피 관장이 거슨유법이라는 곳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주류를 이루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이제 항산화제를 가지고 쓰는 거죠. 네. 우리가 비타민 C라든지 글루타치온, 뭐 또 알파리프로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항산화제들이 있어요. 이들을 이용을 하는데, 이런 해독을 하는 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조건 해독은 많이 하면 좋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해독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건강에 나빠요. 그리고 해독을 할 때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해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1단계 해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막 산화물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 만들어진 산화물들은 그냥 우리 칼이나 화살이나 뭐 창이나 이렇게 날카로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막 가서 아무데나 찔러요. 그렇죠. 그러면 1단계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막 찌르고 다니니까 요놈들 꺾어 놓은 거예요. 창을 갖다가 뾰족한 것을 꺾어 놓고 칼도 이렇게 꺾어 놓고 그러면 못 찌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단계 해독이고 그 다음에 2단계 해독은 요놈들이 조금 지나면은 다시 펴져요. 펴가지고 또 찌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놈들을 얼른 차에다 실어버려요. 실어서 그게 2단계, 차에다 실린 게. 그 다음에 빨리 다른 데로 빼내버려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간을 통해서 장이나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이렇게 빼버리는 게 이게 3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네. 1단계에서 만든 만큼 2단계 처리가 하고 2단계에서 만들어진 만큼 3단계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1단계에서 2단계 처리하는 데가 가장 문제예요. 막 만들어진 놈들이 꺾어 놓잖아요. 네. 꺾어 놓는데 사실은 우리가 암을 만들 때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게 하는 놈들은 이 꺾어 놓은 놈들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ROS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놈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1단계에서 ROS를 막 몽땅 만들어 놨어요. 해독을 한다고 막 꺾어 놨어, 일단은. 근데 이놈을 실컷 나갈 차가 없어.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펴지고 여러분들이 많아지니까 사고를 많이 쳐요. 네. 이때가 가장 문제예요.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2단계하고 1단계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2단계는 약한데 1단계 해독만 막 항산화제 갖다 썼어요. 그러면 ROS를 더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해독하다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거고요. 우리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거나 바이러스를 잡을 때 네.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네. 총알, 실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실탄들이 다 산화물이에요. 그러면 너무 항산화제를 많이 쓰면 이 산화물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면역세포가 사용해야 실탄이 없어요. 그럼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사용할 때도 잘 맞춰서 써야 되고 너무 무리한 항산화제를 써서 안 돼요. 그래서 해독할 때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장해독하는 분들 우리 커피 관장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너무 무리한 커피 관장은 네. 이 전해질의 부족증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씻어내잖아요. 네. 씻어내면 우리 장에 있는 이 점막에 점막에 자극이 돼가지고 점막에서 전해질이 역으로 우리 음식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전해질들이 몸 안에서 장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리 되면 전해질 부족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독할 때는 무조건 해독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한 해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산화물이라는 게 이제 암세포를 만드는 데 힘을 주기도 하지만 이게 면역세포들에게도 힘을 주나 보죠? 그렇죠. 일단은 산화물들이 어쨌든 우리 면역세포한테도 제가 쓰는 무기거든요. 에너지라는 말씀이죠. 에너지라기보다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총이 있어요. 네. 그럼 총알이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이 총알 기능을 하는 게 산화물이에요. 근데 총은 있어. 네. 근데 총알이 산화물이 없어져 버리면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화물을 너무 없애는 것은 안 좋고 또 산화물은요. 우리 몸에 생리반응 신호 전달 물질도 돼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은 그런 역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물주가 네. 사람을 만들 때
딱 진짜 산화물 안 만들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 돼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필요하니까 있었던 거거든요. 바로 그 점인 거예요. 우리 몸의 생리 반응에 대해 신호를 주기 위해서 산화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없애버린다. 그게 문제인 거죠.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렇죠. 너무 없어도 문제고, 없어요. 그렇죠. 그 암 환자분들이 중요하게 보는 수치가 호중구 수치인 것 같아요. 이 호중구 수치가 왜 중요한가요? 이제 호중구 수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네. 대개 이제 항암할 때 그렇죠. 항암할 때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수술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호중구가 낮게 되면 네. 이제 감염이 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서 수술할 때 호중구 문제를 가지고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일 많은 게 이제 항암할 때. 항암할 때 이 항암제가 네. 호중구를 죽여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래서 호중구는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호중구가 면역 세포는 맞아요. 하지만 네네. 호중구는 세균에 대한 면역만 담당을 해요. 그 암세포를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씀인가?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잡는 거는 네. 호중구는 그 기능이 없어요. 네. 그러면 왜 항암을 하면은 호중구만 가지고 따지느냐? 네. 호중구가 수명이 짧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게 암을 담당하는 이런 그 림프구, 네. 림프구들은 되게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호중구는 보통 한 수명이 한 6일밖에 안 돼요. 근데 림프구는 보통 3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수명이 길어요. 네. 근데 우리 항암제는 네. 빨리 크는 세포를 먼저 죽이거든요. 수명이 긴 세포는 잘 안 죽여요. 네. 수명이 짧은 거, 짧은 것을 빨리 만들어내야잖아요. 네. 파괴되고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암제가 호중구를 잘 죽여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다 보면은 호중구가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러면 호중구가 떨어져 버리면 세균에 대한 감염을 막는 게 호중구래요. 네, 네. 세균의 침범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네. 폐렴이 온다든지 그래서 폐혈증으로 가게 되면 목숨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다가 잘못하면 목숨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호중구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중구가 부족하면 호중구를 높여주는 약을 투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호중구는 사실은 항암을 하기 위해서 항암을 하는 동안에 내 몸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호중구가 중요한 거지 네.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호중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셔가지고 면역을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저요 호중구가 좋아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이런 네. 말씀 하시는데 네. 오늘부로 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호중구는 세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항암이 끝나고 나서 우리 암하고 호중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호중구라는 게 암세포를 죽이는 건 아니고 내 항암제를 이제 암세포 잡기 위해 투여를 하는 건데 하는 동안에 네, 하는 동안에 네. 근데 항암제를 맞으면은 호중구 세포들이 죽는다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호중구 세포가 네. 죽어서 네. 죽다 보니까 세균들이 침범해 들어와서 그렇죠 호중구가 저희 이제 방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잘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렴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네. 갑자기 막 고열이 나고 네. 그러다가 잘못하면 폐혈증에 빠져가지고 목숨이 위험해질 정도 상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호중구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호중구 수치를 무시하고 그렇죠. 항암 치료를 할 경우에 오히려 폐렴이나 세균성 질환에 그렇죠. 폐혈증에 빠져가지고 네. 사망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호중구를 신경을 쓰고 네. 체크를 계속해 나가는 거지 네. 항암이 끝나고 그 다음에 수술이 다 끝나서 그 감염 위험이 없을 때는 네. 호중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제가 그 최근에 그 어떤 그 사기 위암 환자가 쓴 이제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 쓴 책을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호중구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게 그 호중구가 이제 증가하는 수치가 높아지는 그 시기랑 그 암의 그 크기가 줄어드는 시기랑
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내용이 써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네. 그 이제 설들이 많은데 네. 보면은 이제 호중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보면은 이제 골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모든 게 우리 골수에서 호중구도 골수에서 만들어져 나오고 림프구도 골수에서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골수가 활발하다는 것은 호중구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림프구도 같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호중구하고 림프구하고 막 반비례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수 기능이 되게 우리 항암을 오랫동안 하는 분들 네. 보면은 골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호중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림프구도 떨어져서 면역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봐야 되겠죠. 간접 지표네, 내 몸에. 간접 지표라기보다는 네. 골수 기능을 봐야 할 거죠. 골수 기능이 호중구가 많다는 것은 골수 기능이 좋다는 뜻인 거고. 네네. 그러면 골수 기능은 호중구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림프구도 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호중구 수치 말고 혹시 뭐 다른 수치들 좀 환자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수치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암을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수술이나 항암 이런 거 할 때는 뭐 간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장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겠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적으로 이렇게 암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감마 GTP라는 것을 중요시해요. 이게 해독 지수거든요. 네. 해독 지표. 그래서 우리 몸에 해독, 특히 간 해독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 이게 뭐 감마 GTP를 봐요. 그래서 40 이상이면은 해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0 이하 같으면 우리 그렇게까지 해독이 필요치 않다. 그런 지표가 되는 게 감마 GTP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LDH라는 게 있어요. 락틱 디하이드로지네이스라는 이런 효소를 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암은 암세포에서는 이 젖산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젖산을 만드는 효소가 LDH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높아졌는가. 네. 그럼 높아졌다면 LDH가 1에서부터 6까지 아형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특히 4번, 5번으로 이게 많이 높아지면 암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 LDH가 많이 높아지면 젖산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이 산성화가 돼요. 암은 어때요? 산성화 상태에서 잘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항암제 내성도 잘 오고 그리고 면역 세포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는 현상도 산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LDH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통합적으로 볼 때 이 산성도 체크를 산성도 체크할 수 있는 게 혈액도 할 수 있고 소변도 할 수 네. 있고 타액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산성도라는 것은 혈액의 산성도 소변의 산성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세포 주변에 산성도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보는 것은 암세포 주변은 혈관이 아니에요. 간질에 세포하고 혈관 사이에 그러거든요. 네. 이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산성화가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간질액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측정 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침이에요. 침. 침은 간질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침을 검사를 해가지고 산성도가 얼마만큼 산성화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가 평소 때 내가 생활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가 적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암 환자분들은 세포에서 시작하는 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BIA라는 검사를 하는데 또 요즘에는 인바디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인바디 장비에도 보면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포 상태, 세포막이 어떤지, 네. 세포 안에 물은 충분한지,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에너지는 충분히 가두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근육은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발 검사. 모발 검사를 해서 중금속 같은 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중금속에 특히 이제 수은 같은 경우가 많으면은 이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서 우리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수은을 꼭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모발 검사를. 우리가 이 생선 같은 것도 이렇게 아주 큰 생선, 수명이 오래된 생선인데 먹지 말라는 이유가 수은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은 중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수은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면역하고 관련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수은이 있는 겁니다. 꼭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발 검사라든지.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면역 검사를 하죠. 면역도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해요. 가장 이제 중요한 면역이 T세포, 네. 그 다음에 NK세포 상태가 어떤 건지. 그러면 T세포가 이런 부분들은 비율이 이게 잘 맞는 건지. 그리고 이제 병력 수치는 얼마나 많은 건지, 그 다음에 훈련 정도는 얼마나 잘 된지, 그 다음에 암세포는 공격력은 가지고 있는 건지, 네. 그 다음에 노는 놈들이 또 있어요. 노는 놈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힘이 좋고 그런데 암세포 앞에 가면 꼬리를 내리고 공격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면역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파악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종합적으로 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을 가지고 수술하게 네. 되면 조직이 나오잖아요. 네. 이걸 봐서 이 유전자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암의 성질이 어떤 성질인지, 이놈이 좀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순한 놈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애후는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놈 암은 성장을 얼마나 빨리 할 건지, 천천히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암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조직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하는 뭐 간기능이나 이런 것 외에 통합의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검사를 해서 그 바탕에서 치료가 현대의학에 같이 지원해서 들어가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게 통합의학입니다. 그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가장 제1번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네. 피부예요. 피부. 피부가 어때요? 화상을 입거든요. 피부에. 그래서 횟수가 늘어날수록 약간의 통증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화로서 분비물 같은 게 진물이 흘러나오고 다 끝나더라도 이 피부가 까맣게 변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이 섬유화가 일어날 수 있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 운동 제한도 조금씩 올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피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제 어느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 구내염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식도염 같은 걸 수도 있고, 또 폐 안에 폐 섬유화 같은 걸 수 있고, 네. 그리고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 보면, 방사선도 오심구토 같은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방사선으로 인한 이제 장염. 네. 특히 이제, 자궁, 난소암, 이런 경우에 방사선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대장이 방사선을 받아서 방사선을 인한 대장염 같은 게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탈모도 올 수 있어요. 네. 탈모도 방사선을 이용해서 탈모도 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치료 강행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좀 나타나면 그냥 그만두는 게 좋은가요? 어떤 방사선 치료에. 방사선 치료할 때 네. 대개 방사선은 우리가 횟수가 가장 많이 하면 한 30회 정도 하거든요. 일주일에 5일간씩 해가지고 30회면 6주잖아요. 그래서 6주 정도 그래 하는 게 이제 가장 길죠. 네. 그리고 대개 이제 보면은 뭐 양성자 같으면 5-6회 정도 네. 그렇게. 그런데 대개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아주 심하면은 양을 뭐 줄이거나 회 좀 더 뭐냐면 그 위험한 장소를 피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갈수록 방사선이 정교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아주 넓은 면적을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암은 요만큼밖에 안 한데 넓은 면적을 때리다 보면 정상 조직들이 손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딱 암 주변만 때리기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그렇게 뭐 하지 못할 정도로까지는 그런 경우는 잘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너무 본인들이 느껴서 심해서 막 분비물이 막 너무 심하게 나오고 뭐 화상이 많이 있고 그 외에 어떤 부작용들이 너무 심하게 나온 게 있다면은 네. 뭐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와가지고 방사선 치료해서 저희가 이제 방사선 직접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환자들 하고 오는 환자들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보면은 방사선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표지는 못했어요. 그럼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방사선 할 때? 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제일 많은 게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네. 예, 화상이에요. 화상. 피부를 헐어가지고 막 따갑고 아프고 막 진물 같은 게 막 흐르고 네. 그래서 이게 프로텍터를 바르거든요. 네. 바르는 약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걸 발라도 계속 막 흐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이게 식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음식을 먹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고 봐야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게 암 환자분들이 그 치료 여정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정보와 지식들을 습득해서 자신의 치료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이 암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계획 세우는 법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치료하고 계획은 진단을 받게 되면 네. 우리 환자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할 생각 못하죠. 멍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데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빨리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환자한테 하는 게 암은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또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빨리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최종 진단을 받는데 대개 보면은 네. 뭐 제일 먼저 한 게 조직검사를 해요. 그게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다 찍지만은 네. 마지막 진단은 조직검사예요. 그래서 이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스케줄이 착착 나와야 돼요. 왜냐,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구멍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우리 암세포들이 퍼져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찔렀던 바늘에 묻어갖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치료에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치료가 수술이 될 수도 있고 항암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빨리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예의치 못하다면 빨리 면역을 파악을 하고 면역을 끌어올리는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스템 볼 때는 제일 먼저 진단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다음 치료에 들어가려면 빨리 병원을 어때요?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 결정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주치의. 네. 주치의가 나하고 맞는 주치의인가를 빨리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네. 되게 우리 환자분들이 주치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어때요? 병원을 다른 데로 옮겨요. 그쵸. 예.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겨요. 네. 저는 이게 한 번 옮기는 정도는 괜찮은데, 몇 번 이렇게 쇼핑하듯이 옮기는 건 진짜 그런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암은 놀고 있나요? 암은 계속 크는 거예요. 근데 건드려 놨어요, 조직검사에서. 그건 더 빨리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검사라면 보통 저는 한 달 이내에 다음 치료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돌다 보면 몇 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 건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환자들 이때부터는 바로 조직검사 하는 순간부터는 통합하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 이게 조직검사 하면서 커져 나올 수 있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수술인 항암 결정하기 전에는 자기 면역이에요.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이 커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주면 어때요? 암은 잘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역을 높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는 동안에 면역이 더 떨어져요. 수술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상처가 나와야 하잖아요. 수술한 상처. 수술 상처 낫기 위해서는 생리적으로 내 몸 안에서 면역을 떨쳐요. 그러면은 그때 암세포는 이 수술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암세포들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그때 잘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면역을 또 높여줘야 되고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항암할 때 또 면역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런 통합과학이 조직검사를 받는 순간부터 따라가 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치료하는 동안에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다음 치료 항상 이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다음 치료 대비를 잘하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게 교수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치료만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 환자들이 뭐가 불안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들 많이 내가 만약에 이 약 쓰고 나서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많이 물어본단 네,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물어봤는데 답을 해줄 게 없어. 그럼 환자를 더 답답하죠. 그쵸. 근데 그래서 교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예 그 나중에 예? 그때 가서 이야기하죠. 네. 그럼 환자가 더 답답해. 그쵸,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본인이 알고 싶은 거고 그것을 본인들은 알기 어려워요. 그럼 의사들이 그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자가 또 안 물어보면 우리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저는 요즘에 하도 막 약이 워낙 빨리 막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요즘에는 컨비네이션 세라피라는 거 말하거든요. 약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치료를 많이 해요. 이런 게 많이 되다 보니까 임상하는 게 많아요. 임상. 그래서 임상한다는 약들은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아니면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첨단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한 분의 정보를 갖다가 좀 많이 캐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도 환자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자기 자신하고 결부돼서 자기 자신과 가족이라든지 경제적인 뭐 미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여기 이제 본인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에 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해요. 암 환자가 충격을 받지를 못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암 환자는 암이라는 진단을 충격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 사람은 어때요? 뭔가가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 액션, 리액션 이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도 나 이거 진단을 받았어. 근데 아무 내가 무감각해. 그러면 다음 대책이 없어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아서 막 놀랬어. 가지고 막 불안하고 공포가 막. 예. 근데 인간은 이것을 해치려고 하는 힘이 저 안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이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액션, 리액션 하듯이 충격이 있어야 리액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리액션이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해요. 빨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우리 환자분들이 그 주변 가족들이 볼 때 이 환자가 이게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요. 환자가 깨어나도록 두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달래주던가 아니면 많이 옆에서 정보를 많이 갖다줘서 긍정적인 정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다주면서 이 환자가 충격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게 시스템이죠.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암의 그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치료식을 놓친 걸까요? 일단 암은 원래는 증상이 없는 게 암 특징이잖아요. 암은. 그렇기 때문에 암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할 때까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각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사기 말기로 가서 치료가 이미 늦었다. 야,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암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네. 이렇게 암은 압박에 의한 증상이거든요. 네. 암은 이게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주변을 크면서 눌러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관들도 그 압박에 대해서 잘 견딜 수 있는 장기들이 있고 폐라든지 뭐 유방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거는 어때요? 웬만큼 커지더라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췌장이나 담관이나 이런 데는 담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커져도 막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빨리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각 증상은 우리가 이 안에 어떤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것보다도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 자각 증상은 절대 이게 말기라든지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각 증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많이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꼭 생각할 때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다음 치료를
근데 그러다 보면 자각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벌써 커져 나오면서 뭔가 주변을 눌러서 자각현상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대로 조금만 방치하면은 이거는 전이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전이가 가면은 그만큼 더 늦어지고 치료가 안 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각현상이 나타나면 첫째로 생각하기에 빨리 서둘러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되면은 네. 잘못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사람이 냉정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허겁지겁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급하게 서두르지만 당황하지 말고 네.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의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커져가지고 이 덩어리 커지니까 뭐 장기를 압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통증 이런 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통증. 통증이 암은 암성 통증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처음에는 통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눌러요. 이게 커지면서. 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이 누르는 통증이 나중에는 가장 힘든 통증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에요. 네. 특히 이제 이게 그 복강 안에 있는 이런 이제 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찌르는 통증은 잘 못 느끼고 네.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암은 덩어리가 커지니까 나중에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졌을 때 오는 이 통증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장기마다 네. 기관지를 눌렀다 그러면은 어때요? 막아가지고 폐렴 같은 거 먹겠죠? 네. 그러면은 숨이 차고 가래가 막 몽땅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피가 넘어오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각증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암은 항상 덩어리가 커지면서 이 증상들이 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그만 장기들, 담관 네. 이야기 했잖아요. 담관은 조금만큼은 담관 막아버리잖아요. 네. 그래 되면 쓸개물 못 내려가니까 황달 오고, 그 다음에 막 틀고 아픈 통증 나오고, 그럴 수밖에 네. 없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위 부분에 암세포가 커져가지고 위를 누르면은 네.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각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병원 가봤더니, 오, 이게 뭐 암이었어. 이런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위암 같은 경우에 소화불량 정도밖에 네. 증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나 또 하면 아, 원인 모르게 살이 빠져. 네. 그런데 속이 좀 쓰려. 네. 그래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벌써 엄청 커져 있어. 얘는 근데 그렇게 사소한 커져 있어서 사소한 증상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암이 힘든 거고 그래서 암이 항상 조기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종합검진. 네.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검진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자각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꼭 암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화가 안 되네? 소화제를 막 먹다가 그렇지.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네? 이러고 참다가 이제 병원 가서 검진했더니 알고 보니 암 때문에 이게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 암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소금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읽었던 그 일본인이 쓴 그 암 그 어떻게 보면 치료 그 책에서는 이제 무염이나 저염식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을 리뷰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소금을 오히려 챙겨 먹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았었더라고요. 이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어떤 이런 소금이라 이런 부분들 워낙 막 이 이론들이 네. 다양하고 네. 이러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네. 소금은 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소금은 특히 위암이 있잖아요. 네. 위암 환자들은 염증에 의해서 그 암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오는 게 짠 거예요.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이 나트륨이 우리 위 벽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암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 우리가 있잖아요. 헬리코박터 감염이 됐을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짠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서 이제 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포 레벨에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 세포 레벨에서 세포 네. 안에는 물이 많이 있어야 네. 돼요. 그래야 아까 그 해독 같은 거 청소도 잘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세포 안에 물은
조절하는 게 나트륨하고 칼륨이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는 칼륨이 주 미네랄이에요. 세포 바깥에는 나트륨이 주 미네랄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칼륨이 있잖아요. 칼륨은 세포 안에 잘 못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나트륨은 반대예요. 반대로 나트륨은 바깥으로 잘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면 이거 교환하는 거, 네. 나트륨하고 칼륨을 바깥치기 하는 거, 여기에 쓰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나트륨이 많이 안에 들어가면 세포 안이 탈수가 돼요.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이 들어가면 칼륨이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칼륨이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니까 세포 탈수를 막아주거든요. 그럼 암하고 이렇게 관련을 해서 보자면 네.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세포 탈수가 더우니까 세포 환경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암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칼륨이 반대거든요. 칼륨이. 네. 칼륨을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암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박사들이 많은 뭐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론을 만들어 놨겠지만, 네.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나트륨은 크게 그렇게 암을 하는 데 있어서 나트륨을 가지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꼭 위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암 공통으로 해서 나트륨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암에 잘 걸리는 성격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새로웠거든요. 예, 어떤 성격이 암에 좀 잘 걸리나요? 이게 이제 그 암도 보면은 가장 큰 게 암은 면역 질환이잖아요. 네. 우리 몸의 면역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기 상황 때 대처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네. 누가 나를 쫓아와. 그러면 내가 저거하고 싸워서 내가 저것을 이겨. 아니면은 내가 질 것 같으면 도망을 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게 우리 교감신경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느냐? 도망을 가야 되느냐? 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밥맛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밥맛 없겠죠. 네. 그냥 놀래가지고 이렇게 머리털을 확 우리 목으로 성현하다 하잖아요. 네. 눈은 놀래고 눈동자가 쫙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소화 문제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네. 장도 안 움직여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교감신경 상태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 나 칼을 가지고 찌를지도 몰라. 그러면은 내가 상처가 나면은 피가 많이 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쫙 수축을 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감신경 상태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고 면역을 떨쳐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 상태가 되면은 이제 반대예요. 내가 공격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소화도 되고. 그렇듯이 이렇게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우리 면역을 좌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면역을 자극하는데, 자, 우리 그 사람의 성격을 한번 이제 같이 이제 이때 한번 성격을 한번. 되게 이게 이제 암하고 관련된 성격은 저는 이제 항상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기주의는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그쵸. 데 중점을 두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좀 덜 하겠죠. 덜 하죠. 네. 그런데 이타주의는 남을 위해서 했어. 그러면 네. 나도 네, 똑같은 게 하나, 이게 보석이 하나 있어. 네. 근데 나도 갖고 싶어. 근데 네. 저 친구가 갖고 싶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타주의에서 저걸 준단 말이에요. 그쵸. 이기주의는 내가 가져버려요. 네. 그러면 남을 줘. 그러면 나는 속이 상해, 안 상해? 겉으로는 아, 주니까 막 고맙다고 네. 하고 막 칭찬해주고 하는데 자기 속은 야, 씨, 나도 갖고 싶은데. 그쵸.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교감신경 항진이 돼서 이게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져. 그래서 보면은 약간 이런 이타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딱 암 진단을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예? 내가 맨날 누구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다가 예, 특히 여성분들이 암 진단 받으면은 내가 내 자식들한테 내가 예? 할 만큼 했고 남편한테 할 만큼 했고 시부모한테 할 만큼 했는데 네. 내가 뭔 잘못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려야 네. 이런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근데 이런 원리로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네. 스트레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어떤 사람들이 잘 오느냐.
이게 2차주 이것도 있겠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일을 안 하면은 이게 뭔가 정리되어 있고 이거 이 일을 못 끝내면 집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저녁에 아무리 바빠도 이거 끝내야만이 가서 속이 편할 네.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그 일을 못 끝내면 스트레스란 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소심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한테 누가 요만만 해도 그게 막 보통 사람은 그래? 대충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인데 소심한 사람은 머릿속에다 그거 꽝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 말을 했을까? 예? 저녁에 잠이 안 와. 그러면 이게 계속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예. 그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리정돈 좋아하는 사람들. 네. 가게 맞춰야 되고 이거 하는 사람들 안 맞으면 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되게 집에 가보면 애들이 성격이 비슷해요. 왜? 이거 안 맞추면 부모가 막 혼내고 하니까 애들도 닮아가. 네? 네, 이런 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스트레스 높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직장이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암에 걸리는 이런 경향도, 우리가 직장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활의 절반이 넘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집에서보다도. 근데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완전히 일에 지치거나 상사로부터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서, 또 아침에 뭐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격까지 바꿔져 버리는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대개는 보면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암은 잘 걸린다. 그리고 또 치료도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바꾸라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치료 안 돼요. 그런데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암은 우리 환자분들이 무조건 덩어리만 없애고 항암하고 방사선하면 좋아진다 이 생각을 했는데 천만에요. 안 그래요. 암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병이 더 커요. 그래서 암은 전인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치료에 있어서 항암이나 방사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스스로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우리 환자는 명품을 좋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게 무슨 뭐 샤넬이니 뭐 프라다니 뭐 고급 이런 걸 사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거, 지금까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실행에 좀 옮겨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치료 의지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치료가 잘 돼요. 꼭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요즘에 당뇨 앓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 당뇨병인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 더 쉬울까요? 쉽죠.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먹고 살아요? 포도당 먹고 살죠. 네. 그러면 포도당을 많이 공급해준 상황이 되면은 암은 잘 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당을 가장 많이 공급해주는 게 당뇨 아니에요. 당뇨는 혈당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인슐린이,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 인슐린이 높게 나오거든요. 네. 인슐린이라는 게 당을 세포 안에다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런데 또 인슐린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인슐린은 뭔가를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태우는 호르몬이 있고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만드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만들든가 뭘 만들든가 만드는 데 기여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태우는 호르몬은 막 써버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높은 사람들은 막 운동 좋아하고 막 하잖아요. 막 에너지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이 높잖아요. 이런 건 다 태우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인슐린은 만드는 호르몬이요. 성장 호르몬도 만드는 호르몬이고. 그래서 이 인슐린이나 이렇게 성장 호르몬처럼 만드는 호르몬은 암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당뇨 때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해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암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으면 세포 레벨에서 네. 우리가 암도 우리가 이 대사성 질환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당뇨도 대사성 질환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포를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이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대개 당뇨에 있는 분들이 면역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30% 정도 암 발생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맥락에서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이런 분들도 암에 잘 걸리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의외로 전혀 아픈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암에 잘 걸려요. 오. 그거 암성 성격이라. 네. 그거는 뭐냐면 네. 우리 몸에 아프진 않으니까 면역을 만들어질 틈이 없었어요. 아. 면역이 만들어질 틈이 없는 거라. 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면역이 안 만들어지니까 안에서부터 커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뭐냐면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리는 사람들. 네. 그러면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도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게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면역이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암이 더 같은 면역이거든요. 바이러스하고 암은 이게 면역 세포가 같아요. 림프구 중에서 T림프구나 NK세포하고 관련된 면역하고 관련된 게 바이러스하고 암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린다는 건 어때요? 암에 대해서도 같은 면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대상포진에 걸리면 서양에서는 암 검사했었어요. 암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쭉 통계 자료를 볼 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그 연구 자료가 나오긴 했는데 하지만은 일단은 그런 게 잘 걸리면은 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암에 걸린 사람들이 보면 대상포진이 잘 걸려요. 그런 부분이 같은 면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음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저도 뭐 고깃집 같은 거 가면은 사실 뭐 특히 숯불 양념 갈비 같은 경우에 양념이 발라졌으니까 쉽게 탄단 말이죠. 근데 뭐 나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떼내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이런 약간 탄 고기 같은 것들 그냥 먹었을 때 이게 진짜 암을 크게 유발할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되게 이제 육류나 생선 같은 게 네. 그리고 이제 구우면은 탄 부분은 암에 영향을 줘요. 특히 보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네. HCA 해가지고 그 헥사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육류나 이제 이렇게 그 생선 같은 것, 네. 단백질을 이제 가열을 했을 때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네. 이게 보통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대장암이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줘서 일으키는데 관여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사이클리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보통 이제 PAH라고 표시되는데 이게 이제 되게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벤조피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탈 때 이게 그 연기 나올 때 그 벤조피린이 나와서 이게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타는 데서 나오지만 그 담배 있잖아요. 네. 담배에서도 벤조피린이 이게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방에서 조리하다가 나오는 네. 미세먼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도 보면 벤조피린이 나와가지고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다이옥신 같은 거. 그래서 태울 때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태우는 물질은 암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암을 더 빨리 성장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우는 음식은 주의해야 됩니다. 먹는다고 100% 다 걸리는 건 아니죠? 다 걸리는 거 아니죠. 그쵸? 네. 다 걸리는 거 아닌데 네.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인자니까 가능한 피해야 되고 네. 또 횟수도 줄여야 되고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탄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어떤 특정 음식을 먹으면은 뭐 암이 죽는다, 뭐 사라진다 이런 일은 얼마나 가능한 건가요? 이걸 말하죠. 그 누가 뭘 먹고 암이 네. 좋아졌다. 네. 바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거는
확률적으로 봐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네.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되게 뭘 먹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 보면은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대학에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산다. 하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그렇죠. 생을 정리하려고 깊은 네. 산속에 들어갔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뭘 먹었는지 몰라. 네. 막 먹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괜찮아. 네. 그래 나중에 내려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더라. 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분도 아주 큰 그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네. 그분은 자기 묘자리 찾아갔다는 거예요. 진단을 받고 네. 선고를 받고 네. 그래서 묘자리에 가가지고서 그냥 할 일이 없잖아요. 네.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아로마를 키운 거예요. 네. 근데 안 죽더래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좋아져서 거기는 자기가 아로마를 해서 좋아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사람 그 어떤 과학적인 뭐 증명할 수 방법은 없지만 그쵸. 자기가 새롭게 한 건 그것밖에 없다 이거죠. 네, 네. 아로마를 그래가지고 아로마를 해서 좋아져서 그걸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뭔가가 내 암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줬던 부분들을 이걸 건드려 버리는. 네. 예,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어떤 면역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유전자가 신호를 주잖아요. 그 신호를 갖다가 이게 들어와서 차단을 해버렸다든지,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음식이나 어떤 환경이 내 몸에 암이 성장하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서 막 모든 것을 다 있고 이 스트레스 같은 거 다 없고 그냥 이런 경우 있죠. 다 포기하고 마음이 느긋해지니까 좋아지더라는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뭔가 하나를 먹어 가지고서 암을 나올 수 있다. 있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로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분이 아로마를 키워서 나았지만 내가 아로마를 키운다 해서 내가 나을 확률은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렇죠. 할 수가 네. 없고 그냥 우리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어떤 그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이 가지 먹고 암이 나온다 해가지고 온 나라가 가지가 품절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분은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걸 먹고 좋아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 확률이라는 게 사실 우리 환자들이 그 아까 가지 이야기했지만 가지 그렇다면은 뭔가 먹잖아요. 근데 다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암 치료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누가 뭐 먹고 좋아졌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좋아질 그걸 먹고 좋아질 확률은 로또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이것을 먹었는데 좋아진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네. 우리 환자한테 뭘만 보느냐 몇 명이 먹어갖고 좋아진 건 안 봐요. 누가 좋아졌느냐만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 로또를 내가 샀어요. 나 이거 무조건 내가 당첨될 거야 사는 분들 얼마나 돼요? 없잖아요. 그냥 사서 혹시 운이 좋으면 그쵸.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암치료를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근데 그 하시는 분들이 암치료 이런 것은 로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당첨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암치료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무조건 될 거야 하는 신념을 가져보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힘들어지는 거고 정말 당첨될 확률은 극히 적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방법을 쓰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어디 하나에 피를 꽂혀갖고 하는 분들이 종종 봐요. 네.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그 좋아하는 음식 먹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고 해서 뭐 고기나 뭐 튀긴 것들 안 먹고 싶은데 사람 입맛이란 게 이미 길들여졌고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 이런 경우에 암 환자분들이 그 좋아하는 음식 먹어도 될까요? 이제 우리 이제 이건 이제 뭐 상식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말 하죠. 네. 입이 좋아하는 거. 입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내 몸이 좋아하는 게 나한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입이 좋아하는 거나 뇌가 좋아하는 것을 좋은 음식이라고 먹어요. 네. 근데 특히 우리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탄수화물 중독을 알아야 돼요.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들이 암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탄수화물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기다가 네. 튀겨서 먹잖아요. 네. 설탕 뿌려서 먹죠. 또 소금 쳐서 먹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내 입이 좋아하고 내 머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내 몸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몸이 좋은지 하고 뭔데 천만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은 먹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은 대부분 보면은 채식에 있어요. 채식에. 그래서 우리 약은 우리 입에 쓰잖아요. 네. 그렇듯이 내 몸에 좋아하는 음식은 입이 별로 안 좋아요. 뇌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지만 내 몸이 좋아하니까 그걸 먹어야죠. 우리 일상 속에서 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발암물질? 네.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캔 많이 있잖아요. 네, 캔 네. 꽁치 뭐 참치 네. 뭐 정어리 뭐 캔 네. 있는데 이 캔을 주의하셔야 돼요. 캔 속에 있는 질소 화합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니트로스아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네. 그럼 이게 발암물질이거든요. 네. 근데 환자분들 이렇게 캔 딱 따면은 네. 퍽 하면서 가스 같은 게 나오죠. 네. 이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라면 젊은 사람들 라면 끓여먹고 성기 급하잖아요. 따자마자 막 라면에다 부어가지고 네. 막 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한 5분 정도 되면 이게 날아가요. 그 5분만 두면 돼요. 근데 5분을 못 참아가고 하면은 네. 이 발암물질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캔 많이 먹잖아요. 네, 많이 먹죠. 이게 상당히 그 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세플라스틱이에요.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미세플라스틱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큰 진짜 요즘에 서서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미세플라스틱은 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미세플라스틱 속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라는 이런 성분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팝스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그런 미세플라스틱 자체가 몇십 년 동안 파괴 안 돼요. 몸에서 그대로 다 축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해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네. 호르몬으로 관계된 암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올 수 있는 게 미세플라스틱은 아주 조그마한 물질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뭐 1mm 이하의 이제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이게 우리 몸 안에 호흡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막아요. 막아가지고 여기서 염증 같은 걸 일으켜서 나중에 이게 암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방향제들. 모기향 같은 거. 네. 또 우리가 뿌리는 것도 있겠지만 피우는 것도 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향수. 네. 향수도 우리가 특히 아로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로마는 우리가 그냥 아로마라고 생각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화학약품으로서 아로마가 있고 네. 하나는 또 화장품, 그러니까 그 코스메틱 아로마가 있고 그다음에 메디컬 아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에 따라서 이런 분들 어떤 안 좋은 아로마는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기향이라든지 이렇게 방향제들이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환기를 잘해야 돼요. 환기를.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사소하지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죠. 특히 우리 화장 같은 경우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그런 매일 그런 부분들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캔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 미세 플라스틱은 모든 사람이에요. 생수 좋아하는 사람들 생수 속에 미세 플라스틱 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 하는 데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제 환자분들이 그 나는 반드시 치료가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암이 나을 거야 이런 나을 거라는 강한 의지가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모든 질환에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어떤 약을 써서 약의 효과에 의해서 낫는 게 아니고 이 약을 쓰는데 이 효과에 관계없이 누군가를 믿는 것 때문에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 대개는 플라시보 효과는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가 당신 이 약 먹으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약을 주었어. 그러면은 약을 먹으니까 좋아졌어. 네. 근데 약의 효과가 실제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이 의사를 믿고 좋아진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시보 효과가 어떤 자료에 보면 60%까지란 말이 나온 적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인 거예요. 네. 내가 이 의사를 믿고 이 약을 먹으면 난 좋아질 거야. 이게 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부분이 네. 그 치료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똑같은 이렇게 상황이 됐지만 네. 내 의지가 강한 의지가 있으면 이게 치료 의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치료 의지로. 치료를 해서 내가 나아야 되는 생각을 해야 치료가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특히 암을 걸린 환자들 중에서 네.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요. 디나이라고 그래요.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단이 잘못됐어. 나는 암 아니야. 뭔가가 저 검사하는 의사가 저 잘못했어. 저 검사 기관이 잘못했어.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있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의지가 이거 이 사람은 의지가 없는 거잖아. 아예. 네. 그러면은 낫지도 않고 왜냐면 또 치료에 참여하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치료를 하자 해도 대꾸도 안 하고 치료 가자 해도 응하지도 않고 네. 그 치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뭐 과장되게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항상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그런 의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이 돼요, 사람이. 긍정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교감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역도 올라가요. 그래서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체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치료를 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암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죽기 살기로 이겨낼 수 있다 한다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가 잘 쓰는 말 중에서 사즉생 생즉사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근데 네. 암이라는 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당히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너무 두려우면 오히려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어쨌든 사람은 영생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죠. 한 번은 죽음이라는 게 맞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언제 맞이하느냐만 차이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장애물로서 한번 넘어보겠다. 어쨌든 뭐 안 되면 죽는 것밖에 돼 있느냐. 네. 이런 개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게 환자한테 표현을 못하지만 죽음을 공부시키라는 말을 해요. 왜냐?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한 번에 다 맞이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생각 잘 안 해보잖아. 네. 그럼 내가 죽으면 거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멋지게, 살아있는다 멋지게 해보자. 또 내가 예? 이런 어떤 큰 장애물을 네. 사는 동안에 한 번 정도는 이겨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암은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암을 하는 분들한테 참 어려워요.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어렵지만은 그런 분들 환자를 보다 보면은 많이 느껴요. 막 너무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더 힘든 곳으로 이렇게 네. 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강하게 의지를 하고 하면은 좋아져요. 그런데 너무 무모한 의지는 아니어야 되고요. 네. 이제 암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암에 걸린다는 건 굉장히 인생에서 큰일이고 또 암에 걸릴 경우에 사실 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고 인생 일대에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 암으로 어떻게 보면 단절될 수 있는 자신의 그 미래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이제 암 걸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벽이 하나 딱 쳐져요. 네. 벽이 딱 쳐져가니까 주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암흑이 터널 속에 완전 깜깜한 터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 나와요. 이 터널 뒤에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이 터널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오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터널을 통과를 하기가 어려운데 암이라는 것은 내가 보면은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도 있는 질환이라고 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암을 낳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암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이 야 암이라는 건 한번 이제 나올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아파볼 만한 병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두세 상 산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암 걸리기 전 생활하고 암 걸리기 전 살 그 다음에 암 걸리고 난 후 삶이 하나씩 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 걸리기 전에는 내 몸은 중심이 없어요. 네. 내가 뭐 돈을 벌어야지 또 명예, 승진, 그 다음에 뭐 내가 발전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러다 뭐 몸을 혹사를 시켜요. 그럼 이때까지는 내 몸은 저 밑에 한쪽 구석지에 있었던 거예요. 네. 요 부분들이 컸어. 그리고 이게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암에 딱 걸리고 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이 쫙 이제 저 한쪽 구석지 등이 커져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암을 다 낳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내 몸이 이제는 중요하다는 거 알아서 이런 내 몸을 가꾸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는 나 존재가 없어. 이제 존재가 있는 세상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 환자분들이 암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부분보다는 네.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면 되냐면요. 암을 앓고 나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암을 낳고 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그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우리가 두 세상 사는 게 아니고 한 세상밖에 못 사는데 네. 정말 목표만 달성하다가 끝나야 될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을 그게 하나 큰 내 몸을 찾았다는 거 나를 찾았다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거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배운 게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암을 낳고 난 후에 내 삶의 원천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다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암에 걸리고 나면은 내 이제 직장도 다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앓고 난 후에 여기에서 투병하는 가운데 얻었던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생활 터전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 삶을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전에는 평소에 했던 분야가 세상 모든 건 줄 알았어. 근데 암을 앓고 나서 달리 세상을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보통 직장에 들어가면 20대 때 직장에 들어가지고 정년퇴임 하는 게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네. 한 가지로서 다 끝났어. 그리고 하나의 생명체가 생명이 그렇게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앓고 난 후에서 이전에 했던 것 외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은 제가 볼 때는 항상 절벽은 아니다. 장애물이다. 그리고 터널이지만 끝이 보이는 터널이다.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나면 나한테 빛이 들어올 거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은 절대 절망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치료법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사실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강의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요즘에 암 갖고 죽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율을 보잖아요. 갈수록 해마다 5년 생존율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 5년 생존율이 73% 정도 될 거예요. 어떤 암은 95%까지 가서 98%. 어떤 암은 지금 예, 뭐 100%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네. 그 정도로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또 하나 붙이자면 암은 불치병이 아니고
그냥 만성 질환이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암은 절벽이 아닙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여러분들 암은 항상 오늘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좀 더 뭔가가 희망을 갖는 부분. 요즘에 봄이잖아요. 새롭게 이제 앞으로 꽃도 피고 날도 뜨뜻해지고 할 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봄을 좀 만드세요. 그래서 좀 더 희망적이고 이 장애물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고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먼 미래 여러분은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건강한 오히려 암 때문에 더 오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요즘에 봄에 여러분들 좀 더 꽃이 피듯이 여러분들한테도 마음속에 활짝 꽃이 피어서 완치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